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드립니다. 저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커뮤니케이션 2부를 진행할 조향지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요. 저희는 안전한 공간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수행하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1부에 이어서 2부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커뮤니케이션 2부는요. 잘 나가는 대표님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에 관한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술에는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그 전략들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는, 제가 잘 나가는 시리즈로 강의를 좀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집필한 책 중에 잘 나가는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면 직장인, 사업을 하시면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일반인이면 일반인, 다양한 분들에게 정말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강의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창업을 기획하시는 분들, 또 어떤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전략적이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잘 나가는, 여러분 잘 나간다, 저 사람 참 잘 나가 라고 딱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뭐 주변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누구나 아는 유명인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오랫동안 잘 나가는 사람 대표 주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유재석 씨? 어떠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잘 나가는, 짧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길게 쭉쭉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의 대표주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정말 잘 나가는 배우가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윤여정 배우님. 정말 그 미나리라는 그 좋은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홍보하기도 하시고, 정말 그 나이가 들면서 더욱 우아하고 멋있는 그 여성상의 대표 주자가 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기성 세대들의 정말 롤모델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 어떤 경제 쪽으로 오다 보면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분도 있어요. 모 기업의 총수보다 더 주식 부자다. 예, K모 회사의 의장님. 예,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인데요. 정말 그분도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나간다라는 것은 유명해진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영역이 확대된다, 이런 것도 잘 나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잘 나간다라고 한다면 좀 수익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잘 나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막 유튜버를 꿈꾸고 있거나 유튜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네, 조회수가 많거나, 그렇죠? 구독자가 많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참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잘 나가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뭔가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를 통해서 수익이 만들어지고 또 확대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수업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으시고, 그렇죠? 또 아이디어도 구상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뭔가 CS적으로 바꿔보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이게 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내가 만든 음식이라든지 내가 만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져야지 그게 구매로 이어지고 또 그 구매를 하신 분들이 충성 고객이 돼서 이게 또 단골로 이어지고 또 단골이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서 결국 사업도 확장되고 이것들이 결국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부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략적으로 내가 좀 어떤 부분의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호감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호감. 네, 우리가 그 호감 가는 첫인상을 만들어야 돼. 저 사람은 참 왠지 모르게 호감이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그 사람이 너무 멋있고 이뻐서 그러신가요? 네, 그 사람이 너무 지적으로 훌륭해서 그런가요? 네.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느껴지는 분위기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어떤 행동에서 굉장히 편안함이 느껴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보인다면 거기에 우리가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어떤 전략을 구상할 때 이 호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호감, 마음,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앞 시간에 이 공감 능력,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 시간을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볼까요? 제가 마음이 연결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왜 연결이 중요할까요? 예.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연결됐을 때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 연결 속에서 호감이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다. 완전한 소통은 나에 대한 사랑과 또 너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연결. 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감지수, 연결을 잘 하기 위해서 호감지수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기술을 제시할까 합니다. 제가 앞서서 한 세 분 정도의 잘 나가는 사람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호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많은 어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렇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태도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호감지수가 높은 이 유재석 씨처럼 우리도 그런 기술을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저 첫 발걸음을 떼면 된다. 계단 전체를 올려다 볼 필요도 없다. 그저 첫 걸음만 떼면 되는 것이다. 이건 마틴 루터 킹이 했던 말인데요. 어떤 순간이든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첫 걸음이 중요해. 처음. 자, 처음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만나는 거죠. 만날 때 커뮤니케이션 시작됩니다. 첫 순간. 그때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떠세요? 네, 어떤 분은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먼저 인사하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객을 만나야 하고 어떤 목적의 상대를 설득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극성을 띠고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가게를 들어갔을 때 사장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도 멈추시고 아유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반기는 느낌이 있으니까 쑥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고 자리를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걸 하시느라고 저를 에스코트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앉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되게 어색한 순간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한다는 그 신호, 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는 그 신호가 바로 저는 인사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새로 만났을 때 너무 소극적이어서 움츠러드셔서 인사를 못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모드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 부끄러움과 상태함을 약간 내려놓으시고 내가 먼저 인사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인사를 하셔야 상대가 나에 대한 호감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인사하기는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임과 동시에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인사하기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도 제가 퀴즈입니다. 퀴즈.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 달. 뭐 같다고 그러세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 달? 뭐지? 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꿔주는 것.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뭘까?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설득의 기술이래요. 이게 뭘까요? 벌써 맞추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네. 우리가 호감도를 높이는데 칭찬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의 기술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특히나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칭찬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참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거나 비즈니스 상에서 누군가를 첫 대면할 때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표현할 때 칭찬으로 표현한다면 훨씬 더 어떤 그 관계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칭찬을 참 생각보다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너무 외형적인 것이 되거나 표면적인 것으로만 칭찬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의 기술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과정이나 그 사람의 또 내면적인 것들을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하고 싶으실 때는 꼭 그 사람한테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칭찬을 하셔야 오해 소지도 적어지는 것이죠. 제가 방송국에서 근무할 때 이제 기자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옆에 데스크에 앉아 계시던 우리 기자님도 맨날 바쁘시지만 뭐 이제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늘 수트 차림에 넥타이도 메고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선배님께 내가 좀 칭찬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배님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전 나름대로 칭찬의 메시지를 날린 거죠. 근데 선배가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나 이 넥타이 3일째 하고 다니거든, 집에 못 들어가서. 그쵸? 기자 생활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똑같은 넥타이를 3일째 하고 왔는데 제가 넥타이 너무 멋지시네요? 라고 얘기했으니, 그쵸? 너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하시기 전에는 세심한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찰이 잘 되겠지만, 내가 처음 온 고객한테 먼저 칭찬을 오랫동안 뭐 했네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관찰을 하시고 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각각의 다른 칭찬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칭찬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칭찬이 내가 했을 때 상대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효과도 있지만요. 칭찬이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인 사람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긍정 언어를 많이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호감지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칭찬 오늘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요. 내가 같이 일하는 친구, 또 우리 샵에서 일하는 어떤 아르바이트생, 또는 우리 가족 누군가에게 한번 오늘 내가 한번 작정하고 칭찬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칭찬만으로도 더 열정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칭찬만으로도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먼저 인사하기, 두 번째는 칭찬을 잘 활용하기, 그리고 긍정 언어를 활용하기였죠. 그렇다면 칭찬을 할 때, 또 먼저 인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표정이나 아이 컨택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인사를 할때 그냥 어떤 의식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냥 정말 반기는 듯한 표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외국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인사를 잘하죠.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나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진짜 내가 반가워서 하는 건가? 아닌가?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인사를 할때 표정이 좀 완벽해야 우리가 이게 정말 호의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벽한 어떤 미소를 우리는 뒤센 미소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어떤 신경학자가 얼굴에서 움직이는 그런 다양한 근육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가 감정이 없는 미소를 지을 때는 눈 주변의 어떤 신경 근육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웃게 되는 거죠. 되게 어색하죠. 근데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를 지을 때는 눈 주변의 근육들이 저 아이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활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반긴다면 그 효과가 더 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번 같이 뒷센 미소, 진짜 미소, 네,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활짝? 네, 저처럼 사실 이거 눈가에 주름이 지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미소로 만들어진 주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네, 어떤 메이크업보다 더 멋진 게 미소로 만들어진 주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생각보다 잘안 되신다고요? 예, 왜냐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눈 주변 뭐 우리가 스마일, 뭐 김치, 치즈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눈 주변의 근육들을 좀 풀어주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10초 동안 머물기도 하고 지금 다섯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윙크를 하면서 이쪽 근육들을 많이 움직여 보는 것이죠. 네. 자, 눈썹을 올리는 동작도 저는 굉장히 잘하는데요. 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컨택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눈의 모습이 웃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 주변의 근육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를 지금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 눈썹도 이렇게 움직이시고요. 이렇게 올려 보시기도 하고요. 네, 입을 크게 해서 내가 웃는다라는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미소 연습뿐만이 아니라 얼굴 근육을 움직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실 때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감정에 맞는 다양한 표정 연출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근육 트레이닝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감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인사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언어도 긍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정말 상대가 느낄 수 있을 만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는 미소 트레이닝도 필요하다. 네,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컨텐츠를 완벽하게 전달하고 전달받기 위해서는 좀 논리가 필요합니다. 논리. 그렇죠. 아무리 마음이 있고 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안에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특히나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더 집중을 하셔야 하고 또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메모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이해도가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 관련해서 어떤 누군가와 비즈니스 석상에서 미팅을 한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걸 내가 뭐 하고 중요한 걸 해결해야 하는 어떤 과제가 있다. 이랬을 때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모를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자, 상대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걸 다 우리가 받아쓸 수는 없죠. 다 받아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하는 바가 뭐지? 네, 주장을 먼저 적으시는 거예요. 네.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쓰시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약간 구체적으로 써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이 사람이 왜 원하는지 어떤 사례라든지 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시면 메모를 습관화하신다면은 어떤 그걸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모하는 방법이고요. 자, 지금 이거를 보셨다면 참 말하는 사람이 이걸 정리를 잘해서 해주면 참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맞습니다. 내가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이런 순으로 말해주면 참 내가 쓰기도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전달할 때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논리적인 말하기 기법, 바로 프랩 기법입니다. 이 프랩 기법은 일명 처칠식 말하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윈스턴 처칠 다 알고 계시죠? 영국의 아주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기도 하고요. 달변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처칠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정치가로서도 그렇게 승승장구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처칠이 혹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처칠은 그만큼 굉장히 글쓰기에도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처칠의 어떤 논리적인 말하기 기법인 프랩 기법 어떤 건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는 주장이죠. 들을 때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게 결국 두괄식 화법이죠. 그래서 상대를 설득할 때 활용하기 좋은 프랩 기법. 먼저 핵심 메시지를 포인트로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 그 이유를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논증된 자료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이유를 받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라든지 이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한 번 더 언급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죠. 프랩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한번 실습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오늘 저녁 어떤 메뉴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이 프랩을 참고하셔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저녁 메뉴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 막 들리는데요? 예. 아, 삼겹살이요? 뭐, 스파게티요? 예. 아, 네.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네요. 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제가 한번 그러면, 프랩이라는 구조화를 활용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녁 메뉴 아주 매콤한 쭈꾸미 볶음 먹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뭔가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싶어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운 것과 스트레스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매운 게 스트레스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사람들이 매운 걸 먹으면요, 그 맵다라는 것을 통해서 약간 매운 것을 통해서 그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의 감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감각을 인지한 순간 우리 몸에서는 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막 배출하는데요. 바로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막 분출한대요. 그래서 이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뭐죠? 막 기쁠 때 나오는 게 엔돌핀 아닌가요? 그렇죠. 예. 엔돌핀이 막 분출되니까 상대적으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좀 입증된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매운 쭈꾸미를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결론을 말했고 그다음에 뒷받침하는 근거를
그리고 근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례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했죠. 이렇게 프랩 기법을 활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저 사람의 말이 믿을만하다라고 신뢰감을 갖기도 하고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니까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묘하게 설득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말하기 기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순간, 뭐 IR 피칭이라든지 또는 뭐 누구 상대를 설득해야 된다라든지 협상 테이블이라든지 이럴 때 여러분이 이런 프랩 기법을 활용하시면 성과가 더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몇 개 들어볼게요. 질문. 자, 지금 당신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지금 빨리 프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고요? 맞습니다. 공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프랩을 활용해서 얘기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가 만들 물건의 그 재료가 되는 것을 납품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 사장님께 좀 싼 가격에 공급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좀 싸게 공급해 주세요. 좀 싸게 해 주세요. 저희 많이 팔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될까요? 예. 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프랩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대표님, 저희한테 이번 달부터는 조금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가격을 좀 싸게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앞으로도 당연히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성장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5월 대비 6월이 매출이 20%나 뛰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싸게 공급해 주시면요, 제가 싸게 공급받은 만큼 더 많이 팔아서 다음 달에는 더 많이 요청 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좋고 대표님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성과를 냈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 내가 좀 싸게 줬을 때 이 사람이 더 많이 팔아서 다음 달부터는 더 많은 요청을 나한테 할 거니까 그럼 나한테도 이득이 되겠네? 그럼 조금 싸게 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논리적인 말하기 기법은 상대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프랩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말하기. 그리고 논리적인 말하기에 이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비언어의 기술입니다. 네, 논리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 메러비안의 법칙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가 좀 집중하는 부분이 어딘가를 알아봤더니 컨텐츠는 의외로 되게 작은 퍼센티 케이지 밖에 차지하지 않는 거죠. 7% 중요도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7%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컨텐츠를 전달할 때 7%이긴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께서 몇 밤 며칠을 가지고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7%가 완벽하게 전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언어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목소리, 그 다음에 비언어, 표정과 태도, 옷차림새, 애티튜드, 이런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무려 55%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득의 기술을 활용할 때 이 세 가지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목소리도 경쟁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또는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기 위해서? 내 제품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성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떠세요? 예. 자,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자 맞춤형 뭔가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지 그 업계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식당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고객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고객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코로나기 때문에 뭐 줄 서서 뭐 가게에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되면 좀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식당도 가득 있죠. 그리고 또 한 공간 안에 많은 분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외로 또 웨이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기다리는 고객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빨리 회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웬걸 저쪽 테이블에 보니까 두 분이 식사를 하시고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기는 한데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제가 말씀을 건넵니다.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손님을 받아야 해서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두 번째는요, 제가 말하는 방법을 좀 바꿔볼게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밖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요. 테이블이 많이 부족한 점 정말 먼저 사과드립니다. 어떠세요? 네. 첫 번째 호감도가 높으신가요? 두 번째 멘트의 호감도가 더 높아지시나요? 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좀 일어나주세요. 자리 좀 비워주세요. 결론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저희가 손님을 받아야 해서. 저희가. 그렇죠? 내가 자리 회전시켜가지고 우리 물건 팔아야 되니까요. 이게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근데 두 번째는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관점이 고객에게 가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고객 중심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아, 이 가게 사장님은 굉장히 배려를 잘하고 계시구나. 이 가게는 정말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호감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부분이 단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멘트를 하거나 행동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물건을 개발하시거나 또 서비스를 구축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기업과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늘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고객 만족을 위해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라.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득을 위한 비언어의 기술 두 번째는요. 목소리가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IR 피칭을 합니다. 또는 고객한테 어떤 홍보를 합니다. 그럴 때 좀 듣기 좋은 목소리로 했을 때는 훨씬 더 전달력이 좋겠죠. 예. 한 1박 2일, 2박 3일 그냥 PT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막상 발표하는 순간에 너무 막 발음이 뭉개져서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전달이 되지 않는다든가, 또는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어쩌면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아까 메러비안의 법칙에서 목소리의 중요도도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건 사실 하루아침에 바뀐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목소리가 타고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여러분이 연습을 꾸준히 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더 좋은 목소리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메소드 특강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 트레이닝 기법이라든지 보이스 훈련을 하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꾸준하게 해오신다면 여러분이 목소리가 어느 순간 멋있는 목소리로 바뀌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호흡과 발성과 발음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좀 지속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구체적인 멘트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정보를 조금 입수하셔서 꾸준히 트레이닝하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라는 말 동의하시죠? 네. 시각 언어가 무려 55%였으니까요. 이미지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그 회사의 이미지가 각인이 됐을 때 그게 결국은 광고 효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큰 기업들도 그 회사의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심볼을 만들고 색깔을 고민하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킨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뭔가 젊다, 창의적이다, 혁신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심지어 세련됐다 이런 느낌까지 우리가 아이폰을 통해서 또는 애플 쪼개진 그 사과 모양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인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떠오르는 이 이미지들이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스티브 잡스가 정말 오랫동안 쌓아온 회사 이미지가 아닐까, 그리고 그 조직이 만들어온 이미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 한번 기억나는 대로 떠올려 보세요. 어떤 옷차림 많이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죠. 매년 아이폰이 새로 출시될 때마다 또 새로운 제품을 런칭할 때마다 큰 무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그때 늘 블루진 청바지에 검은색 터들렉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어떤 브랜드의 운동화 차림으로 올라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모습 다 기억하실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중요한 무대에 그렇게 그냥 일할 때나 입는 그런 차림, 놀러 갈 때나 입는 그런 차림으로 올라와서 발표를 했다고 하니 처음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옷이 없어서 그 차림으로 올라왔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건 전략이었죠. 예. 심지어 스티브 잡스는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 청바지, 그 터들렉을 고르기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스티브 잡스는 본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CEO지만 그 자체로 본인이 어떤 이 회사의 이미지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은 젊다, 우리 기업은 창의적이다, 우리 기업은 갇혀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기업은 도전하는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본인의 몸소 우리에게 각인시켰던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뭐 본받았다기보단 롤모델로 해서 다양한 기업의 총수들이 그들이 고유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또는 자주 입는 티셔츠 같은 거, 특히나 페이스북의 뭐 대표 같은 경우에는 회색이 약간 아이템이 돼서 후드 티셔츠라든지 반팔티 이런 거 되게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기업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다. 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아니 나는 뭐 이제 창업 단계에 있고 나는 뭐 1인 기업이고 내가 뭐 가게 주인인데 무슨 뭐 이미지 커뮤니케이션까지 필요할까? 여러분 내가 지금 혼자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자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혼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혼자기 때문에 브랜드 마케팅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인이 브랜드가 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이미지 전략을 구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나도 당장 그 터들렛 같은 거 좀 생각해내야 되나? 나는 뭐를 하지? 이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미지는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만에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직접적인 외적인 모습도 이미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인 만약에 내가 1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뭐 그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또는 내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이게 이미지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말에도 참 동참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약간 읽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만나는 좀 나이 지긋한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들을 보면 참 편안하게 늙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마음가짐으로 좋은 바른 행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표정을 좀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더 나이 들어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싶다라는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단순하게 잘 차려입고 화장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사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본이 됐을 때 우리의 어떤 간접적인 이미지도 트레이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적인 모습도 내가 혼자지만 트레이닝 차림으로 고객을 맞는 것보다는 단정하게, 그렇죠? 머리도 깔끔하게, 옷차림도 단정하게 했을 때 고객이 들어왔을 때 좀 여기 좀 깨끗하구나, 저렇게 사장님께서 깔끔하시니까 음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대표님이나 사장님께서 굉장히 깔끔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고 계시면 사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지시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솔선수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유튜버도 많고 또 CCTV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업장 내의 어떤 위생 상태나 관리 상태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우리 직원이 한 일이라 잘 모르겠다.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렇죠? 대표라면 사장님이라면 다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솔선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자기관리 차원에서 그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둘째 시간, 이어지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약간 떠오르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예, 정말 여러분께서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좀 하시고요. 내가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게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내 마음가짐이나 내 태도나 언행, 애티튜드를 조금 더 단정하고 관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아한 삶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움의 대명사죠. 여러분은 오드리 헵번이 영화에서 정말 인형 같은 그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네, 예뻤죠. 아름다웠죠. 그러나 오드리 헵번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된 것은 마지막까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의식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곱게 섬으로서 그 충실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 그리고 무심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지만 돌이켜보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사람, 정말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우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우한 대표님이 되시고 우한 사장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사업도 좀 우아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확장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사업 잘 운영하시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자기개발도 꾸준하게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어쩌면 좀 질문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질문창에는 크게 그렇게 질문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의향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건 언제나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